2020 중구 도심산업 박람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구청 도심산업과의 김소미입니다. 을지로 라이트웨이 그리고 프린팅 디자인 위크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고 계실 이두 행사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 중구 도심산업 박람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인쇄 분야 쪽 자문을 맡아주신 안혜정 이사님, 그리고 이란 소장님 모시고 인쇄 분야에 관해서 관전 포인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무로 인쇄 골목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란 소장님께서 충무로에 오래 계셨잖아요. 우리 충무로 인쇄 골목이 언제부터 자리 잡았는지, 그리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몇 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일반인들에게 충무로를 물어보면은 보통 영화 산업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나가보면 인쇄사, 아크릴집, 인쇄 관련 업종들이 있는 게 충무로입니다. 인쇄산업은 사실은 도심산업입니다. 제조업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공산품 같은 규격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이 아닙니다. 제조업으로 따지면 인쇄업은 한2%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산업이지만 33%가 넘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현재 우리나라 서울의 인쇄산업이 서울이 40% 서울의 인쇄산업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67.5% 정도가 충무로 이 일대, 을지로 일대에 아직도 인쇄사들이 존재하고 있고, 아직도 5,700여 개 업체들이 지금도 생업을 하고 계시는 지역입니다. 이제 충무로 일대가 워낙 인쇄인들한테는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창작자나 디자이너들한테는 어떤 온석 같은 보물 같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서울시나 중구청에서, 공공에서 이 산업과 이 충무로 일대에 대한 산업재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쇄와 관련된 축제를 작년에 중구청과 함께 기획을 했었고, 프린팅 디자인 위크라는 축제를 기획을 했었고, 그 기회에 의해서 최초로 지역민이 함께 참여하고, 지역민이 어떤 문제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해서 프린팅 디자인 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혜정 이사님께서 2019년 작년에 프린팅 디자인 위크 기획도 맡아서 열심히 해주셨다고 알고 있어요. 작년 프린팅 디자인 위크는 어떻게 기획이 되기 시작을 했고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도 이 충무로 일대에는 여러 인쇄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인쇄업체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소규모로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 여기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이쪽에 계시는 그 인쇄사분들과 그 다음에 또 인쇄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바이어들이 되시는 디자이너라든가 아니면 브랜드 오너들 이런 분들과의 접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러한 축제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이러한 접점을 만듦으로써 여기 이 충무로 지역에 있는 인쇄산업이 리브랜딩 될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인쇄산업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 삶을 다 살펴보시자면은, 자,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시게 되면은 벽지부터 보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인쇄물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쇄물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다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쇄산업을 그러면 우리가 도심산업으로서 리브랜딩을 하고, 그리고 또 인쇄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산업 분야와 함께 연계를 해서 모든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자, 뉴욕에도 있고, 또 시드니에도 있고, 또 이러한 인쇄 축제들을 우리 한국에서는 충무로에서 한번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그 프린팅 디자인 위크라는 축제를 만들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인쇄하면은 종이를 사용을 하는 건데 이걸 직접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그렇죠. 예. 그런 아쉬움을 좀 달래보려고 온라인 홈페이지를 우리 안혜정 이사님께서 어떤 관전 포인트를 가지고 보면 좋을지 좀몇 마디 더 부탁드릴게요.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저희가 프린팅 디자인 위크를 이제 저희가 최초로 중국에서 이제 시작을 하셨고요. 올해는 이렇게 언택트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시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손 안에
도심산업 박람회라는 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제소산에 박람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쉽게 모바일이라든가 저 컴퓨터를 통해서 박람회를 액세스 하실 수가 있고요. 또 그렇게 액세스 하시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어떤 작품들을 어떤 디자이너와 어떤 인쇄사들이 콜라보를 해서 또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직접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여러분들 함께 저희가 그 준비한 저 웹사이트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자, 이렇게 2020 중구 도심산업 박람회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전시장에 오신 거예요. 조명, 가구, 인쇄, 그리고 우부제 이렇게 전시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밑에 보시면 구청장님의 인사말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조명과 인쇄, 가구, 을지 우부제 이렇게 해서 각 분야별로 좀 더 자세히 어떠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는가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된 그러한 소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원을 맡은 업체들도 이렇게 우리은행 BC카드, 그린페이퍼, 그리고 인터프로 인디고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인스타라든가 아니면 페이스북, 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인쇄. 자, 이번에 인쇄 부문에 있어서는 20분의 디자인, 그 다음에 20여 개의 인쇄사 함께 참여했습니다. 자, 쭉 이렇게 그 20개의 작품들이 이렇게 리스트업이 되어 있고요. 충무로의 사계절이라는 작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실 수가 있고 왼쪽 편에 그 다음에 VR로 더보기 그리고 이미지 더보기 이렇게 해서 작품을 좀 더 생동감 있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요. 작품을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VR로 더보기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360도로 돌려서 여러분들께서 작품 디자인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 더보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다 이제 세부적인 작품을 이렇게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평명도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그 을지로 지대와 그 다음에 충무로 이 지역의 지도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지역 곳곳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참여한 업체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을지로 중심으로 해서 충무로 중심으로 한 그 일대에 여러 인쇄 업체들이 참여했고요. 이 참여 업체들을 하나씩 클릭을 해보시면 어떠한 제품들이 어떤 디자이너와 함께 콜라보를 해서 제작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전시지만 여러분들께서 여러 작품들을 손쉽게 만나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의 손 안에서 조명과 인쇄, 가구, 을지로 오브제 이 전체의 그 충무로에서 지금 제작되고 있는 중구의 대표적인 그런 산업군들을 함께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분들과 그리고 또 충무로 일대에 지금 있는 그러한 그 인쇄사들 20여분들 함께 이렇게 콜라보를 해가지고요. 실제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매를 해서 쓰실 수 있는 이러한 작품들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이번에 특이할 만한 점은 이제 인쇄사들과 함께 유수의 디자인 업체들과 콜라보가 이루어졌다는 것과 그리고 동국대학교에서 또 이번에 그래픽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라는 학과가 생기게 됐는데요. 거기에 있는 학생들도 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또 한예종 학생들도 함께 동참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20여 개의 작품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됐는데 여기에는 이제 일부의 작품들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는데요. 작품 하나하나에 이 충무로에 있는 그 중구에 위치하고 있는 산업군들을 함께 연계를 해서 이 작품에 이렇게 녹아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는 그런 작품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달력을 캘린더를 이렇게 1월부터 해가지고 중구에 있는 여러 도심 산업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구들을 함께 모아서 또 캘린더로 이렇게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을지로 힙지로라고 해가지고 요즘 젊은 친구들 청년들에게 굉장히 큰 인기 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을지로 힘내자 한번 힘을 내서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산업군을 살려보자,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해보자 해서 이제 이런 이렇게 을지로 힙지로라는 클랩판을 또 제작을 하기로 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본디자인이라는 그런 인쇄사랑 그 다음에 보이어라는 그다음 디자인 업체가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충무로의 사계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걸맞는 또 실을 이 안에다가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넣어서 인쇄를 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창의를
표현력이 더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달력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을 보시면 충무로 중구 일대에 소상공인이신 진양 꽃상가라고 하는 200여 개째 꽃상가 밀집 지역이 있는데 인쇄사만을 한 게 아니라 어떤 다른 타 산업과의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작품들을 제작하셨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측면 인쇄라고 해서 이 태형 인쇄사 같은 경우는 특허를 갖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이 측면 인쇄를 하기가 보통 인쇄사에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왜냐면 이게 붙어서 인쇄물이라는 게 좀 잉크가 있어서 접착이 있는데 여기는 떨어질 수 있는 어떤 특허 기술을 가지고 계시면서 하는데, 학생들이 이 지역에 대한 그 사인물 이렇게 간판을 보면서 지역 하나의 거리처럼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하나의 거리처럼 했던 작품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거고, 이 작품은 레이저 커팅으로 충무로 지역에 상징적인 거를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직접 제작을 하고, 정말 재미있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 제조업을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이어나갈 수 있다면 보다 이런 가치 있는 일이고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0 중구 도심산업 박람회 인쇄 분야에 관해서 우리 안혜정 이사님이랑 이란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마음에 드는 작품들 있으시면은 아낌없이 하트 막 쏟아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을지로 전파사 구독 그리고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